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진단샘입니다. 어깨 통증은 원인과 증상을 알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그림은 어깨 앞쪽 그림입니다. 앞쪽 그림인데, 요 부위 있죠, 요 부위. 요 부위는 견갑하근이라고 해서 어깨에 연결된 근육입니다. 요렇게 연결됐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어깨 뒤쪽입니다, 뒤쪽. 뒤쪽인데 여기는 어깨에 연결된 세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근육 있죠, 요 근육. 요거를 우리가 극상근이라고 합니다. 극상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근육 있죠? 요 근육을 우리가 요렇게 연결돼 있거든요. 요걸 우리가 극하근이라고 합니다. 극하근. 그리고 요렇게 연결된 근육 있죠? 요렇게. 요렇게 연결된 근육. 요게 우리가 소원근이라고 합니다. 소원근. 그래서 이네 개의 근육을 우리가 로테이터 컷머슬, 그러니까 이제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회전근개. 요 회전근개가 어깨를 이렇게 막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충돌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충돌증후군.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아까 그네 개의 근육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오십견, 그러니까 동결견이라고 해서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동결견은 이제 이 충돌증후군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이 어깨 관절에 석회가 쌓이면서 이 어깨 관절 범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를 다못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관절이 끝까지 다안 올라가는 거죠. 그걸 동결견, 그러니까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처음에는 충돌증후군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그 원인에 있어서는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긴 원인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특성이 있겠죠. 불균형은. 그리고 이제 그 무리한 운동, 뭐 골프를 하신다든지, 뭐 테니스를 하신다든지, 뭐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탁구 등등 이런 이제 그 한방향 운동,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한쪽 근육이 단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관절이 깨지는 거죠. 밸런스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깨만 틀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틀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타박상이죠. 타박상. 뭐 부딪힌다거나 누구한테 폭행을 당했다거나 했을 때 통증이 또 유발돼. 이것도 이제 근육의 문제입니다. 이제 근육 타박상. 그리고 이제 근자라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 늘어나서 우리가 실타래 터지듯이 약간 이제 터지듯이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가 있고, 보통은 이제 늘어나서 이제 이렇게 왜그 생기는 뭐 원인들, 통증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짓수를 하다가 뭐 근육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넘어져서 또 근육이 이제 넘어지면서 뭐 팔이 관절이 꺾였다든지 해서 이제 근육이 늘어날 수 있겠죠. 피가 또잘안 돌면 혈액순환이 잘안 돼서 근육이 뭉칠 수 있어요. 뻣뻣해지는 증상. 그러면 또 통증이 또 유발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피가 잘안 도는 원인은 보통 이제 피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체력 저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화장애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면 혈액순환이 잘안 됩니다. 그러면 근육이 쉽게 피로하고 쉽게 뭉쳐요. 그래서 아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근육 문제에 있어서 뭐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리하거나 쑤시는 통증, 뭐 내지는 이제 우리가 점핑 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이 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근육이 이제 이렇게 탁탁 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이제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우리하니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도. 그리고 뭐 물건을 들때또 나는 통증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나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물건을 들때 아프다. 그리고 뭐 그냥 그런 거 없이 물건 들때 아프지 않고 그냥 나는 뭐 만세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이렇게 잡으려고 한다거나 했을 때 통증. 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밤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아침이 아프다. 그 원인은 뭐냐면, 아침에 아픈 원인은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잘 때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근육이
그러니까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움직이면 좀 순환이 되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져서 나오는 통증이에요. 아침에 보통 아픈 거 근육 문제죠. 그거는 활동하지 않아서. 근데 활동하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땐 아프다가 좀 움직이면은 좀 덜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원인은 근육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밤에 아프다. 나는 막 일할 때는 모르겠는데 밤에 이제 자려고 눕거나 이제 저녁 되면 이제 안 쓰고 이제 좀 쉬려고 했을 때 이제 밤 되면 아파요, 자려고 하면 아파요 라고 하는 건 보통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는 관절의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관절에 충격이 와서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열이 발생해서 요건 좀 더 안 좋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좀 더 안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